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. 고용노동부는 오늘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,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앞서 고용부는 지난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.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면서 고용부는 오늘 조합원 수 1,000명 이상의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34개의 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. 고용부는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